자, 오늘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밴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이제 여름이 이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아쉬워서 마지막 여름을 붙잡는 그 밴드를 모셨습니다. 인디 1세대를 대표하는 밴드, 저한테는 너무나 큰 선배님이신데 레이지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지본입니다. 와,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레이지본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는 안경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색다른 거예요. 22년 차 밴드 기타리스트 임준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고 노를 젓는 노진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을 맡고 있는 김성년이라고 합니다. 냄새를 맡고 있는 김성년. 안녕하세요. 레이지본에서 노래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맡고 있는 준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베이스를 맡는다고 할 걸. 선배님들 올해 이제 22주년이 됐더라고요. 22년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22년 전의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뭔가 애들이랑 막 소꿉장난하던 기억만 나고. 우리는 많이 기억하는 편이에요. 정말요? 네, 우리끼리 맨날 옛날 얘기들 많이 하고. 오. 야, 그때 네가 뭐 그거 했었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쵸. 기억력 제일 좋아요. 기억력 좋고. 아, 97년도에 이제 이 친구가 저를 빗속을 뚫고 데리러 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기억나네요, 갑자기. 나랑 밴드 하자. 98년도인가? 아, 네, 어쨌든. 뭔가 단편적인 기억들로 남아있고. 네, 고등학교 때 다들 밴드 시작하면서. 네. 그때 뭐랄까, 연주를 하고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같이 놀고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다가. 네. 우리도 이런 거 하자, 이런 식으로 다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만나게 된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뭔가 웃겨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크라잉넛, 노브레인, 레이지본 이렇게 다 있었는데 저희끼리 이제 후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연주가 칼 같고 가장 연주가 합주가 완전 가장 탄탄한 밴드는 레이지본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몰래카메라예요. 동의하시나요? 아,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아니야, 이거 대화의 시작이 아마 야, 그 셈 다 구리지 않냐? 뭐 그런 걸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나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의외다, 저는. 크라잉넛의 연주력은 97년 때부터. 네. 탄탄했어요. 그 팀은 처음 딱 봤을 때부터 와, 되게 연주를 진짜 잘한다. 노브레인은 약간 좀 저는 느낌이 있고. 아, 노브레인은 좀 처지는 느낌이 있고요. 아이씨, 노브레인은 너트고 다 늙었어. 우리가 제일 잘해. 그리고 사실 이런 질문에서 꼭 한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속보 자막 이런 거 하나 깔아주세요. 네. 크라잉넛, 노브레인, 레이지본을 자꾸 1세대로 엮으시는데 아, 그분들은. 네. 1세대 맞아요. 레이지본도 당연히 1세대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클럽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네. 아, 이렇게 밴드를 할 수 있구나 하고 1.5세대 후발주자로 들어온 1.5세대 그래가지고 그 형들 군대가 있을 때 그 시장을 저희가 독식했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세분화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같은 세대가 형만들, 아니에요. 그 형만들 라이브 할 때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레이지본의 음악에서 항상 그 추구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통일성이 있는 메시지가 전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탈피해야 되는데. 꿈, 에너지, 희망, 좌절하지 말아라. 네. 문제잖아. 22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건가? 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까불면서 해악과 풍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는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전달 너무 잘 됐고 지금. 이젠 첫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가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 이 노래 전주를 딱 듣는 순간 아, 모두가 위기 탈출을 하고 싶어지죠. 네, 모두가 위기 탈출 그 막 위험을 느끼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노래 제목이 가끔씩 떠오르지 않을 때 위기 탈출 넘버원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막 듣다 사망. 네, 어떤 노래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2000 몇 년이죠? 2000년도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2002년에 발매한 레이지본 저희 2집 앨범
Do It Yourself에 수록된 타이틀곡. 2004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검색창에 레이지본 Do It Yourself 발매 연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초반대에 저희가 발매한 2집 앨범 Do It Yourself에 수록된 Do It Yourself라는 타이틀곡이고요. 내 꿈, 내 길, 내가 만들어 가자. 네, 그런 내용을 참 주저리주저리 많이 써놓은 노래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힘이 되기도 하는 곡입니다. 저 역시 너무 많은 힘을 받았었던 학창시절에 이 노래 들으면서 힘든 고교 생활을 견뎌냈었던 그런 곡입니다.